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번째는 ST팜입니다. 오늘 ST팜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역시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진한 상황, 진척률이 더딘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ST팜과 같은 종목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. 자, 아니다. ST팜 오늘은 그래도 좀 내려갈 것이다. mRNA 백신 수주 불발, 이런 것들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ST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요. 과연 어떨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네. 백신과 관련해서 이 ST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일단은 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로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, 그렇다면 백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까? 지금 감은 오시는데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백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백신이 좀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이제 경제 재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네.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.5% 이제 불가하다 보니까요. 그러니까요. 뭐, 네, 이스라엘 같은 경우 100%가 넘고 뭐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64%, 그다음에 뭐 미국도 63% 정도 되니까요. 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죠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더딘 나라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도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스라엘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봉쇄가 좀 완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확진자 수도 이제 딱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 맨 밑 아, 지금 화면은 좀 안 나오는데요. 네. 맨 가장 피크를 쳤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그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저 제일 밑으로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바로 위에 있는 그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게 영국입니다. 영국도 중간에 보시면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효과가 있나 네. 보네요. 일단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. 근데 뭐 일단 뭐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예정인 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 뭐 이쪽이 좀 뭐 들어오는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11월까지 이제 백신 다 맞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70% 이상 맞추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수급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단 각국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뭐 만드는 나라들은 이제 자기네가 먼저 맞겠다. 아니면 또 그쵸. 수출을 좀 안 하겠다. 그러니까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국민 우선이다라고 그쵸.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백신을 만들지만 상당히 이제 수출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. 모더나 백신이 그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맞기 어렵다라는 식의 이제 멘트다 보니까 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그 불안감이 좀 더 지속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요. 생각이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백신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 관련 백신입니다. 뭐 러시아 백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. 뭐 일단 국내에서 이제 두 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뭐 러시아의 이제 스푸트니쿠스 뭐 5라고 얘기가 되는데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뭐 딴 회사들보다 뭐 네. 그러니까 유럽 회사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대통령도 뭐 전일 그 좀 관심 있게 봐라라는 식의 그런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 쪽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보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유럽 백신이나 미국 백신 쪽을 좀 더 선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. 네, 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없는데 그거에 제일 근접한 회사가 이제 ST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ST팜을 갖고 왔고요. 네.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2주 전쯤에 그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해외에서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. 지금 뭐냐면 그 LNP라는 기술입니다. LNP라는 기술은 뭐냐면 그저 mRNA 그 치료제나 백신은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만들 기술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상용화하는 기술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mRNA가 상당히 좀 그 불안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방 뭐 어떤 이제 외부 환경이 좀 나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약효가 이제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이제 LNP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그거 관련돼서 ST팜이 이제 그 스위스의
제네반트 사이언스라는 회사에 이제 기술을 한 1,500억 정도에 들여서 이제 지금 뭐 화면 보시면 그 알 수 있는데 밑에 있는 파란색 그 그림이 이제 그 mRNA 관련된 그런 RNA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게 LNP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관련돼서 현재 자체적으로는 뭐 국내에서 막 이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제네반트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화이자 백신을 이 기술로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스팜도 뭐 이걸 들여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mRNA 관련 백신에 대한 이제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만드는 게 두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. 하나는 DS라고 해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거하고요. 그다음 DP라고 해서 포장을 하는 건데 일단 그 ST팜이 공시를 한 걸 보면 포장을 못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포장을 못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. 만약 그렇게 이제 mRNA 계열의 그런 이제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ST팜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로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뭐 mRNA 백신과 관련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으로 이것이 만약에 수주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양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ST팜에 대한 한 줄 평을 임시재 대표님께 부탁드릴까요? 네, 뭐 코로나 종식은 백신과 함께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어차피 백신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백신 관련 CMO가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에는 뭐 백신을 맞고 뭐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경제가 올라가 상승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 키는 역시 백신이다. 그래서 백신 관련 종목 중에 오늘 ST팜을 임순재 대표님은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ST팜과 삼양홀딩스 알아봤는데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